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모든 걸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설령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해도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입니다. 지은이는 한성희,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예순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지루함은 나이 탓이 아니다. 삶의 태도 문제다. 나도 마흔을 지나왔기에 그 나이가 주는 중압감을 이해한다. 마흔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바쁜 나이에 속한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최고의 생산성을 내야 하는 시기다. 40대가 움직여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다. 그들이 멈추면 일터도 가정도 멈춘다. 아마 대한민국도 멈출 것이다.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그들은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돌리거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지루하다고 느끼는 그 일상도 최선을 다해 굴려야만 돌아가는 것이 마흔의 현실이다. 반복되는 바쁜 일상에 지치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구나. 뭐든 새로운 것이 없다. 이미 다 해봤거나 했던 것의 변주 정도일 뿐이다. 무엇을 먹어도 비슷한 맛이고 누구를 만나도 비슷한 얘기다. 그러다 보면 매사 심드렁해진다.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지루하다는 말만 입안에서 맴돌고 옛날에 재미있었던 때만 기억난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과 습관, 삶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그런데 지루함은 결코 나이 탓이 아니다. 다 해봐서 뭘 해도 재미없는 게 아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 것이고 현재의 삶을 과거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에 지루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문제일 뿐이다. 34세의 나이에 여성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종신 교수가 된 엘렌 랭어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1979년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 8명을 한 수도원에 모아놓고 일주일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수도원 내부를 20년 전인 1959년과 똑같이 꾸며놓았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당시의 드라마, 영화, 뉴스가 흘러나왔고 신문도 1959년의 것이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 두 가지만 지킬 것을 요구했다. 첫째는 1959년으로 돌아가 당시에 자신처럼 지낼 것. 둘째는 청소나 설거지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할 것. 사실 선발된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들과 한 집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자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방을 꾸미거나 가구를 재배치할 결정권도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1959년으로 돌아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주일간 생활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노인들은 실험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늙어서 모든 일이 힘에 부친다고 호소했다. 기력이 없어 아무런 신체 활동을 못한다고 했고 눈이 잘 안 보여 독서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어떤 노인은 자녀의 부축을 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간 20살 젊게 생활하자 그들의 신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청력과 기억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
관절 유연성, 손놀림, 악력도 향상됐다. 서 있는 자세가 꼿꼿해졌고 전보다 빨리 걸었으며 대화가 늘었고 협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누가 봐도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쳤으며 훨씬 젊어 보였다. 이 실험을 통해 앨런 랭어 교수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신체적 노화가 아님을 밝혀냈다. 스스로 늙었다고 믿고 그 심리적인 나이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진짜 늙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이를 사회적인 시계 개념으로 설명했다.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즉, 스무 살에는 대학에 가야 하고 서른 살에는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마흔 살에는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나이에 따른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마흔 살에 모든 심드렁해지는 것도 사회적 시계 혹은 심리적 시계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마흔쯤 되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이미 내려졌다는 통념이 내면에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대로 세상을 보고 느낀다. 이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생각하고 인생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으며 슬슬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사회적 시계에 따라 행동한다. 결국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나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따르는 우리의 무심한 태도가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든에 가까운 노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다. 반면 마흔에 불과한 젊은이라도 무심한 태도로 살면 하루하루를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제 웬만한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상황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 얼마 안 가 그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시사다. 나이가 몇이든 사람은 매일매일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74세의 나이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으며 한동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배우 윤여정. 그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서 이런 말을 했다. 60세가 되어도 인생은 몰라요. 나도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나도 67세는 처음이야.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지. 애순을 훌쩍 넘기고도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느끼는 태도. 나는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지금까지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다가오는 하루를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느 하루도 게으르지 않게 자기 일에 정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나이에 따른 고루한 각본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하루 새롭게 창의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아예 안 해본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다든가, 회사를 때려치우고 세계여행을 한다든가,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하든가 말이다. 이런 도전도 일상을 리프레시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움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새로움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다스리고 가꾸는 것, 자기 일에 매진하며 갈고 닦을 때 얻어지는 가치다. 같은 일을 해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에게 일은 무심한 반복일 뿐이다. 나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다. 그러나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에겐 매번 새로운 시도다.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면 내일 해보고 싶은 일이 떠오른다. 또 한 해를 열심히 살면 내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긴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진적인 변화를 뜻한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나도 다행히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환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상담하고 싶고 정신분석가로서 공부에 마침표를 잘 찍고 싶다. 오랫동안 취미를 해온 첼로를 조금 더 연습하고 싶고 약속한 원고도 잘 완성하고 싶다. 내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소망들은 어제를 열심히 살았기에, 작년에 그 씨앗을 뿌려두었기에, 10년 전에 막연하게나마 꿈을 꾸었기에 생길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도약이란 없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모여 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후회 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싶다. 그리고 내게 올 내일이, 내년이, 10년 후가 궁금하다. 70이 된 내 모습, 80이 된 내 모습이 어떨지 여전히 궁금하다. 딸아, 사람들이 예순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니? 좀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이다. 마흔에 스스로 너무 나이 들었다고 단정하고 누가 시킨 것처럼 책임과 의무만 가득한 삶을 산 것이다. 자유로운 시기는 끝났다고 여기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산 것이다. 그러다 예순이 되어보니 마흔 살이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마흔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짐이 얼마나 많니? 힘들고 지치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살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기계적인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흔 살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 푸념하게 되지. 하지만 그건 내가 지치고 피곤해서일 뿐 나이 탓은 아니다. 잠시 쉬어가면 될 일이지. 마흔에 관한 고정관념에 너를 끼워 맞출 일이 아니다. 사람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나이가 몇이든 진취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오늘 후회가 없고 내일이 기대된다. 그래야 예순이 되어도 매일 새롭고 미래가 궁금해진다. 나는 내가 부디 그렇게 나이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여자들의 공통점. 상담을 하다 보면 번듯한 직장에, 화목한 가정에, 세련된 태도까지 갖추었지만 한편에 우울과 공허가 느껴지는 여성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 공통의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혹은 내가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슬픈 의문이다. 그들은 누구나 그렇듯 온전히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사랑은 들쭉날쭉하고 믿을 수 없는 것, 뭔가를 해내거나 쓸모를 증명했을 때만 보상처럼 잠시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언제나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이 원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타인이 원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습관은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나와 성과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학교와 회사에는 성과를 인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한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예쁨 받고 회사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인정받는다.
그것은 사람이 주는 들쭉날쭉한 사랑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공정해 보인다. 노력한 만큼 인정과 보상이 따르는 세상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연료가 되어준다. 공정해 보이는 트랙 위에서 그들은 경주마처럼 앞을 향해 달린다. 사랑은 배신하지만 일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뭐든 웬만큼 잘 해낸다. 그들 스스로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성취가 쌓일수록 상실했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게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낄수록 자존감도 올라간다. 어느새 가슴 속에 품었던 질긴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잠잠해진 듯 하다. 때론 그런 마음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은 필요 없다고 여긴다. 타인에 의지하는 삶이란 연약하고 불안한 것이다. 일한 만큼 인정과 성과 그리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에 마음을 준단 말인가. 그렇게 그들은 능력 있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하지만 이런 삶에도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일만 하다가 번아웃이 오든 기대했던 승진에서 미끄러지든 야심차게 추진한 프로젝트가 큰 실패로 끝나든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자꾸 술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되든 말이다. 그때가 오면 능력 위주의 삶을 살던 그들은 매우 당황해야 한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흔들린단 말인가. 그러다가 앞서 얘기한 회계사처럼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욕구, 즉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어린날의 욕구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깨닫고는 놀란다. 그리고 그 아이가 불쌍해서 운다. 지금껏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너무 고단하게 살아왔음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있다. 다 큰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사소한 일에 갑자기 욱하고 억울하다고 땅을 치고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펼치며 때를 쓴다. 그러면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명절이 되어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였을 때 자주 벌어진다. 맛있는 음식 잘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가도 어머니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뭔가가 욱하고 올라온다. 맞아, 엄마는 언제나 오빠만 챙겼지. 하여간 늘 잔소리라니까. 내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아빠가 언제 나한테 잘해줬다고. 이런 생각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을 촉발시키고 감정은 분노가 되어 차례상을 휘감는다. 결국 명절은 냉랭한 분위기로 끝나고 모두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를 가슴에 안은 채 무겁게 발걸음을 돌린다. 명절이 아닌데도 365일을 명절처럼 부모에 대한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진료실을 찾은 어느 40대 남성은 너무 일만 하는 바람에 가족과의 관계가 엉망이었다. 처음에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진료실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일에만 몰두했던 진짜 이유를 찾아갈 수 있었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늘 아버지가 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해서 저에게 칭찬을 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딱 한 번만이라도 장하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진작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아직도 아버지의 인정을 그리워하는 어린 아들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른의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 아이는 자꾸만 보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 발끈하게 되고 별일 아닌 일도 꼬아서 보게 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만약 인간관계에서든 일에서든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만나야 한다.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의 비밀. 나이 들수록 나빠지는 게 많다. 우선 건강이다. 언젠가부터 눈앞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 체력도 떨어진다. 한창 일이 바쁠 땐 잠을 줄이면 됐지만 이젠 잠을 줄이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기억력도 나빠진다. 단어가 명료하게 떠오르지 않아 그게 뭐지? 그거 있잖아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된다. 외모도 달라진다.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를 볼 때마다 내 나이를 실감하게 된다.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간다. 젊은 날의 힘과 열정, 풋풋함과 아름다움을 거두어간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잃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젊은 시절엔 알기 어려운 것이다. 우선 어른이 되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에는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배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론 후퇴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꿈이 한낱 꿈이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어렸을 적 꿈꿔온 인생 궤도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와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후회와 한탄에만 머물지 않는다.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꿈을 재조종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꿈의 세계에서 내려와 현실에 발을 딛는다. 그러는 동안 마음의 건강과 탄력이 자라난다. 또 타인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이제는 갈등이 생겨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날성 감정이 수그러들고 어느 순간 별일 아니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타협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는 깨끗이 포기할 줄도 알게 된다. 내가 그렇듯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 그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진다. 단점도 많고 한계도 가진 나이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실패와 좌절도 생의 궤적으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게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이 많아진다.
인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 하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잠시 살다 갈 뿐이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데에 감사하게 된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 가지, 그것을 대하는 법. 따라, 나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깨끗이 단념할 줄 알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에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결심해서이다. 사실 이 세상의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도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삶이 괴로워진다.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와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하면서 타인과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의 마음이다. 우리는 은근히 타인이 나처럼 느끼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등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삶의 역사를 써온 사람들이다. 당연히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리 없다. 더 나아가 내 느낌과 생각과 행동 역시 정답이 아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프레임일 뿐이다. 당연히 타인에게 같은 프레임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갈등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격화되지 않는다. 거기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증폭되는 것이 바로 갈등이다. 그런데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통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열리게 된다. 진정한 이해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다. 의사가 되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이것이다. 선생님, 제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지금은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나도 모른다이다. 그때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아마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 경험으로 보면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진료실을 찾는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후회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과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정말로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보통의 경우라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그때 무엇을 했다면 지금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문제를 과거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그것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게을러서 문제라면 내가 왜 게을러졌을까를 따지기보다 내일부터 7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편이 훨씬 낫다. 소심한 성격이 문제라면 유전자 탓, 부모 탓을 하기보다
자극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곱씹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자. 비록 후회스러울지라도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에 이르렀다. 따뜻한 마음으로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하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세 번째는 바로 인생 그 자체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부모나 나라를 고를 수도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을지 모르고 갑자기 죽음이 덮쳐 순식간에 모든 것을 거둬갈지 모른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져 살다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참 무력하고 인생은 참 허망하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사임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다. 쓸데없는 걱정과 집착을 거두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돈, 명예, 권력은 달콤하고 중독적이다. 그러나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들을 지키는데 혈안이 될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작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 하나 없고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 그렇다면 내일 당장 죽더라도 끝내 지키고 싶은 가치와 태도는 뭘까? 이 질문으로부터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탄생한다. 딸아, 진인사 태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봤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로 공자가 남긴 말이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수험생 시절에 이 말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구나. 대입을 앞두고 불안과 걱정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선생님이 이 말을 전했다지. 그때 그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날 아플 수도 있고 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뿐이었어. 그러고 나니 잡생각과 걱정이 사라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 어쩔 수 없는 타인의 마음, 과거 일, 세상사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거두고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 그러니 세상 일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어쩌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유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도 모른다. 마흔에 시작한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 마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이유. 마흔에 이르면 해야 할 일들로 이미 삶이 점령당해 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이런 걸 역할 과부하, 삶의 교통체증이라고 표현하더구나. 이런 마당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건 사치스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도전은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한 젊은 시절에나 매력적인 단어다. 그래서 마흔이 넘었는데도 도전을 외치는 사람은 철이 덜든 취급을 받을 뿐이다. 하지만 방어적인 태도로만 살아가기엔 인생이 참으로 길고 해야 할 일만 처리하듯 살기엔 마흔은 아직 너무 젊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실현해 보기에 마흔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 더 나아가 마흔은 젊었을 때보다 일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나이가 가진 속성 때문이다. 첫째, 마흔이 되면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도 느리게 갔던 시간이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 쏜살같이 흘러가 버린다. 돈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줄어들 뿐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가진 돈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고 절약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해볼 수라도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의 유한성, 불가피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성인기 발달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전환점이자 깨달음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마흔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진지하게 임한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들은 간절하다. 그들은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지금이 아니면 기약할 나중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후회가 없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시간의 유한성, 존재로서의 유한성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강력한 긍정적 동기로 작용한다. 둘째,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다. 마흔 살쯤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20, 30대에는 세상이 좋다는 것들을 무조건 따르기도 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꿈을 꾸기도 한다. 하지만 마흔 즈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반대로 무엇을 못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의 경험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무모한 젊음을 지나 40대에 이르면 삶에 꼭 필요한 핵심과 본질이 보인다. 그래서 부차적인 것, 과시적인 것을 걷어내고 삶을 받쳐줄 단단한 일과 관계에 집중하기에 최적의 시기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쓸데없는 일과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나이.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마음먹는 나이가 바로 마흔 언저리다. 셋째, 마흔부터는 직업 외에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발견하고 갈고 닦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은 직장을 얻고 성취를 이루는 데 온 에너지를 집중해왔다. 하지만 직업은 어느 한 시기에 주어진 역할일 뿐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이보다 훨씬 길다. 따라서 우리에겐 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직업이나 직장에만 한정된 시선을 넓혀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려는 시도,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일, 세상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런 시도가 하나 둘 쌓이면 어느새 삶이 풍부해지고 깊어진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번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되돌아온다. 그러면 나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더 못한다는 말을 들려준다. 취미든 운동이든 봉사든 공부든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50, 60대가 되어 뭔가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 씨앗을 뿌려 놓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시간뿐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닥쳐서 부랴부랴 찾기보다 그 전에 미리 시작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 틈틈이 관심사를 넓히고 그중 더 마음이 가는 것들을 깊게 파고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50이 되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세 가지. 따라. 돌이켜보면 나는 마흔이 될 때까지 몸이나 건강에 대해 별로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건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젊은 시절의 건강은 공기처럼 너무도 당연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그저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하고 일과 인간관계만으로도 정신이 없지. 그런데 인생의 절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엇이든 시작할라 치면 가장 먼저 체력이 걱정되더구나. 내 몸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부터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노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요즘, 이제야 나는 인간도 물질로 이루어진 생명기계라는 점을 뼈저리게 통감한다. 치밀한 논리와 드높은 이상도 결국은 몸 안에 자리 잡는 것이다. 몸이 망가지면 이성도 마음도 관계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건강에 관심을 두고 잘 관리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내 몸을 마지막까지 잘 건사하게 해주는 돈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고 약해지는 몸 때문에 겪게 되는 의존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게 좋다. 마흔 이후부터는 체력을 1순위로. 30대 후반에 연수차 미국에 잠시 머물렀을 때 우연히 캐나다에서 학년기를 보낸 한국계 캐나다인을 만난 적이 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인 그녀는 틈만 나면 수영, 조깅, 트레킹을 하곤 했다. 그녀의 다부진 체격이 인상 깊어서 하루는 어떻게 운동을 좋아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 캐나다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어려서부터 다 함께 산을 오르고 스키를 탄다고 했다. 자기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는 말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학생 때부터 여러 운동을 접해서 평생 즐길 줄 알게 된 그녀가 참 부러웠다. 반면 나는 학교에서 체육을 제대로 배워본 기억이 없다. 심지어 체육 시간에 선생님은 시험 공부하라며 책상에 앉혀두기까지 했다. 아마 너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치고 학교에서 운동을 제대로 익혀본 사람이 있을까? 머리는 무겁게 몸은 약하게가 우리 교육의 현 주소였다. 몸에 무지한 채로 시간이 흘러 마흔쯤 되면 그간 말을 잘 듣던 몸이 조금씩 고장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에 주의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몸에 예전 같지 않은 여러 징후가 나타난다. 우선 체력이 떨어지니 짜증이 늘어난다. 눈앞에 일처리만 더 버겁고 소파만 보면 드러눕고 싶어진다. 아무 것에도 호기심이 잃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당연히 일도 인간관계도 잘 안 풀린다. 이쯤 되면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동안 소홀히 대했던 몸에 관심을 가지고 체력을 키워야 한다. 젊다는 사실 하나로 부딪히던 시절에는 모를 수밖에 없지만 실은 인생에서 기본기는 바로 체력이다.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체력이 없으면 흥미로운 도전도 할 수 없고 즐거움도 곁에 둘 수 없다. 체력을 키우는 방법은 건강한 음식, 건강한 수면, 그리고 운동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을 직접 경험해 보며 찾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부터는 운동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야 한다. 체력을 길러야 인생 후반전도 멋지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하루 3, 40분씩이라도 걷는 것을 추천한다. 서양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도 말했다. 최고의 약은 걷는 것이다라고.